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선수단 현수막 안쪽 가운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통합 우승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합 우승 우리 원을 크게 외칠 텐데 그 순간 많은 박수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년 만에 차지한 통합 우승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통합 우승 세레머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우승 팀을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통합 우승 V12를 달성한 아산 우리은행 어려워! 너무나도 완벽했고 부족함이 없었던 시즌입니다. 자, 그리고 14번째 우승과 이번 시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선수들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해주셔서 축하해 주시기에 자리가 더 끝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자, 그럼 자랑스러운 우승 트로피 전달이 있겠습니다. 트로피 전달은 WK리비아 이병환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코트 중앙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트로피는 캡틴 박혜진 선수가 전달받겠습니다. 트로피가 전달될 때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로피를 전달해주세요.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네, 기념사진 촬영.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자, 트로피를 들고 첫째 팀과 박혜진 선수 기념사진 촬영 진행을 맡겠습니다. 트로피를 함께 만들고 첫째 팀께서 우리원의 우리 트래블을 축하해 주셨습니다.